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산부인과 초음파 강의 13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신 중기에서 후기에 나타나는 태아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아 심장은 두 개의 심실과 두 개의 심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태아는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기본 순환인 체순환과 폐순환 중에서 이 폐순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혈액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태아 심장에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통로 구조물은 출산하고 난 뒤에는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고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태아 심장과 이런 통로 구조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도플러를 이용해서 혈류의 흐름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혈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폐순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을 전달해주는 또 추가적인 통로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그림에서는 동맥관이라는 구조물이 혈액을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통로 구조물은 태아 심장에서 볼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태아 심장의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양쪽에 심실과 심방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우심방에서 좌심방 쪽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난원공이라고 하는 구조물로 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아 심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연결되어지는 혈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영상으로 이렇게 심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양한 영상을 평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영상은 칼라 도플러를 이용해서 혈액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같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은 대동맥궁에서 연결되는 초음파 영상입니다. 심장에서 전달된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신체로 잘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정상 태아의 심장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 심실에 비해서 왼쪽 심실의 크기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좌심실은 체순환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영상에서처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태아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영상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좌심실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음파 검사는 심장 기형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태아 심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